안녕하세요. 우리말 나들이 정세익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우리말 문제를 낼 텐데요. 보기 4개 중에 틀린 것을 골라주세요. 제 생각에 틀린 건 2번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1번이 틀리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3번이 틀린 것 같아요. 저는 4번이 틀린 것 같아요. 이유가 봐.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3번, 머릿말이 틀린 표현입니다. 책이나 논문 따위의 첫머리에 내용이나 목적 따위를 간략하게 적은 글을 뜻하는 말은 머리말입니다. 머리말의 표준 발음은 머릿말이 아닌 머리말이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지 않고 머리말로 적습니다. 네, 들어가는 글이나 여는 글이라는 의미의 머리말은 발음과 표기 모두 머리말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말 나들이.